살다 이런 거 처음이네. 굉장히 무섭네요, 이거. 어, 무섭지. 야, 이거 엔진오, 아, 이거 이럴 줄 알았어. 여기 이미 찢어졌어. 오일 안 갈았어. 엔진이 먹은 거 같은데. 안에 플라스틱도 다 깨졌네. 아이고. 와, 이 정도면 너무 무책임한데? 와, 이거 뭐 필터로 오일 순환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 상태는. 어마어마한데? 게이지를 찍었는데 장갑에 오일 묻는 게 굉장히 더럽더라고. 혹시 모르니까 오일을 드레인 해보자.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네, 푸페이스 좋아하는 차인데. 뭐 빼보자, 오일. 어떤 상태인지. 뭐야? 뭐야? 오일이 안 나와. 게이지에 찍혔던 건 뭐야? 오일이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있었는데? 젤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젤로? 없네? 있긴 해? 안 보인다. 오일? 한 방울도 안 나. 와, 나 지금 오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바닥에만 좀 고여있구나. 야, 이거 씨, 오일 경고등도 들어왔을 텐데. 들어온 지 오래됐겠지, 이 정도면. 그치? 경고등 들어와도 엔진이 망가지지 않을 정도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엔진이 안 돈 거구나, 힘이 없어서. 지금 오일 넣으면 뭐 의미가 있나? 그래도 넣어보긴 해야지. 돌려는 봐야지 엔진 상태를 대충 짐작을 하지 뭐. 한 방울도 안 나오네. 아, 이런 씨. 어, 이거 뭐 그냥 탄 거지. 오일은 들어가나 보자. 오일은 내려가? 내려가긴 하는 것 같다. 한 6개 더 볼까? 오일이 얼마 만에 들어가는 걸까? 어? 아씨, 나 진짜 오일이 새 가지고 한 방울도 없는 거 봤어도, 이렇게 없어지면서 한 방울도 없을 때까지 탄 건 처음 봤는데? 배부르게 먹으라고 한 통 더 넣자. 알겠습니다. 어, 6개. 오랜만에 먹는. 어, 6개 더 주고. 야, 그래서 물은 있다. 요만해. 물이 있는 게. 관리 상태가 너무 엉망이다. 너무. 자, 새로 한번 쳐봐봐. 시동이 걸려. 아까 안 걸렸는데. 야, 오일만 넣어도 시동이 걸리네. 잠깐 공회전 좀 해놔봐. 오일 순환 좀 되게. 야, 씨. 여기서 살아남았으면 이 엔진 진짜 좋은 엔진, 인정. 근데 엔진 상태가 별로 안 좋다. 악셀 살짝만 밟아봐, 살짝만. 야, 별로 문제 없어 보여. 끝난 거 아니야, 이러면. 엔진도, 런도 괜찮아져. 야, 점점 좋아진다? 떨던 것도 안 떨어. 와. 이 정도면 인제니움 인정. 세계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엔진인데 이 정도 내고 쓰면 좋은 거 아니야? 공회전 좀 한참 시켜놓은 다음에 오일 좀 돌고 문제 없으면 다시 빼고 괜찮다 싶으면 우리가 한 바퀴 돌아볼게요. 돌아보다 퍼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한번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엔진 아까 절드니 저는 것도 없어졌어. 야, 이거 진짜. 아, 근데 엔진님이 점점 좋아져. 안 이상해. 이 정도면 시운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완전 웃긴다. 이게 살아날 줄은 몰랐거든. 아까 시동 걸 때 분명히 그 데메탈 베어링이 먹어가지고
미끄러지는 소리, 우리 X3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막 끼끼끼끼끼 그런 소리가 똑같이 났었거든. 원래는 내가 포기했었는데 혹시 몰라서 오일을 넣었는데 멀쩡해. 아니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서 퍼질지 안 퍼질지는 모르는 일인데 일단 움직일 수는 있는 상태인 것 같으니까 엔진경고등 지우고 시운전을 나갔다 퍼지면 어떡하지? 이게 장시간 주차가 돼 있던 차라 운행을 좀 하면서 컨디션이 어떤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단 스캐너에 진단기에서 무슨 코드가 있는지 보고 삭제를 먼저 해볼게요. 야, 이 정도면 역대급 아니냐? 역대급? 어? 대박이야. 야, 오일을 넣었는데 시동이 걸려. 야, 씨, 진짜 너무 웃긴다 이거. 기대를 1도 안 했어. 1도 안 했고 당연히 뭐 시동이 안 걸리겠지. 엔진 소리나 한번 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든 거거든. 기름을 가져와서 채울까? 가서 채울까? 가다가 퍼지면 어떡해. 대부분이 다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들어왔던 코드들이 더 많으니까 일단 싹 삭제하고 남는 코드를 보자고.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어. 주행에 문제 없잖아. 일단 주행을 한번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 살다 살다 이런 거 처음이네. 주유를 한번 하고 옵시다. 아까 삑삑삑삑 소리 잠깐 났었는데 변속에 느려. 아 이럴 때가 제일 긴장돼. 길에서 차가 퍼지면 내가 어떻게 대응하기가 막 상황에 따라서 막 대응 방법이 다르니까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데 어쨌든 누군가 끌어야 되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살아났다고 해도 이 엔진이 멀쩡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소리 난다. 오일 압력 경고등도 뜨고. 난다. 안 된다. 기름을 넣을 때가 아니야. 멀쩡할 리가 없지. 분명히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시동을 끄면 안 걸릴지도 모를 것 같은 불안함이 있네. 아씨, 매장까지만 가면 좋겠는데. 소리 들렸지? 딱딱딱딱딱딱. 이제 메탈 베어링이 손상을 입었을 때 나는 소음인데 점점 커지네. 변속도 안 돼. 힘이 없어서. 괜히 나왔다, 씨. 시동이 완전히 꺼져버렸어. 괜히 끌고 나왔다. 아예 완전히 붙었어. 야, 이게 퍼졌다, 야. 엔진 붙었어. 아예 안 돼. 견인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줄하고 가져와서 일단은 끌고 가야 되거든? 가다 차가 뒤에 안 오면 1차로로 들어가야 되거든. 브레이크 안 들으니까 잘 잡아야 돼. 아... 졸지 마. 박아봐야 내 차야. 브레이크 잡기 전에 미리 얘기할게. 살살
또 중이고 브레이크 잡고. 굉장히 무섭네요 이거. 무섭지. 브레이크가 잘 안 들으니까. 들긴 들어. 꽉 잡으면 돼. 저 화물차가 저기서 방해하면 안 되는데. 아우 신호 바뀌었는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가자. 브레이크 잡으면서. 네. 잘 잡어. 네. 아유 씨. 끊어진 거 아니야? 아씨. 걸었어? 네. 오케이 오케이 가. 빨리 가자. 자, 최대한 충격 안 받게. 아 네. 아이씨.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야지. 아니 너무 멀쩡하더니 주유소 근처 가니까 따다다다다다닥 하더니 유턴하니까 깨깨. 유튜브 가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에이씨. 살았다고 좋아했는데 너무 멀리 갔다. 아까 우리 얘기처럼 기름을 사왔어야 돼. 일을 사서 한다 진짜. 아니 너무 멀쩡했어 여기서. 아 내가 F베이스 되게 좋아하거든. 이게 너무 예쁜 거야 차가. 그래서 아 이 정도면 갖고 싶다 그랬는데 인제니움 때문에 항상 정내미가 떨어졌거든. 그래서 어디 엔진 퍼진 차 있으면 살까 했는데 야씨 이건 안 되겠다. 원래 얘 엔진 소리 되게 좋거든. 이거 인제니움 엔진 진짜 잘 만들었어. 고장나는 것만 제외하면 엔진 출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근데 문제는 이제 체인이 끊어지면서부터 시작했지. 내구성이 쓰레기라 체인 끊어지고 오일 압력 제어 스위치 망가지면서 이제 피스톤 늘어나고 메달로 나가면 크랭크 안 나오고 10만 좀 넘으면 퍼져. 인제니움이 악명이 높아지면서 차값이 확 떨어졌어.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차주한테 성의는 다 보인 거 아니야? 그렇죠.